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권세가 있든지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엄청난 무리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듣느냐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무리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다시 돌아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무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리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단한 사람의 제자를 보시고 제자의 삶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함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허탕을 치고 할수 없어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아멘.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부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부는 당대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가 없으면 삶의 고단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실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어부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없어요. 나는 이런 재주도 없어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 안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보잘것없는 어부였고, 하루에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끼니를 걱정해야 될 위기 속에 있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에 주님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시몬의 빈 배에 올라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다 가르친 후에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한 말씀을 딱 던집니다. 여러분, 무리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격했습니다. 우와,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하면서 무리들은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물을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을까? 내 인생은 언제쯤 잘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저 그물을 씻으며 한 귀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어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때문에, 낙심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고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왜 그날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조가 높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간단한 말씀이지만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 삶을 주장하는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지 못하면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이다, 끝! 이건 내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아멘 하고 돌아가 그 말씀을 따라 똑같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막심하고 있습니다. 뭘 먹고 살아갈까? 이제 집에 나의 물고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귀한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다고 그곳에 머물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귀한 말씀은 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그 작은 배가 깊은 곳에 가서 풍랑을 만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는 어부의 체험과 경험으로 그곳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한 당시의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건지는 방법입니다. 잔뼈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목수인 직업을 가진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 우리 죽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며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될 때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놀랍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순종을 잘합니다. 왜? 모르니까 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네, 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 우리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해보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보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우리가 반문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이 업으로 잔뼈가 굵었지만 물고기 잡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사업가로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사업가로 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의 방법을 던지고 직장 생활의 방법을 던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던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 인생의 중요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코피 나도록 일했지만 허탕입니다. 내가 코피 나도록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부도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직장 생활하여 새벽 일찍 가고 늦게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봐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잠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왜 결과가 없는지 왜 큰 축복을 가지지 못했는지를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예배는 얼마나 많이들 했습니까? 새벽 예배로부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봉사는 다 도맡아한 우리들에게 밤새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 꼴이 우습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로 중직자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 신앙의 꼴이 똑같은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 모습은 이 꼴일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왜 이럴까? 잠시 멈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 모습은 왜 이런 것일까? 오늘 그 답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는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회자라도 장로라도 어떤 직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기 싫지만 순종하면 손해가 오고 희생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뚝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굳게 붙잡으시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끼고 열심히 교회를 향하여 걷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렸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딱 붙잡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뚝심 있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손해가 있고 힘듦이 있어도 똑같이 실천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외모 때문도 아닙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도 아닙니다. 기근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어제는 베드로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여호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을 얻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공식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삶의 공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지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게 신앙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자기 혼자 그 고기를 다 가지기 위해서 노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가져도 두 배가 잠길 만큼 가득한 은혜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다. 주님이 허락한 공동체 속에서 나눔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성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성공한 후에 공동체를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몰려드는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한. 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작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축복을 얻으니까 아주 겸허해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이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자,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생각해보면,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떤 분들은 건축할 때 열심을 다했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일을 기정했고,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냐, 너 어떤 신앙인이냐, 어떤 직분자냐, 이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제서야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11절에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 너 말고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직분자가 될 거냐. 주님, 저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이 될래, 어떤 사람이 될래. 그 일을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는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분자냐, 어떤 어머니냐, 어떤 아버지냐, 어떤 아내냐, 어떤 남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뭐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물고기 잡아보겠다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그에게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주었는데도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나한테 신학교 가라 그러나? 이걸 두려워한다. 모든 배를 버리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예수만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은 물고기보다 예수를 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귀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던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데 그거 다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배와 물고기에 무릎 꿇고 서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얼마나 길게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분쟁이 있을 때 뭘 꺼냅니까? 민증 내봐, 민증. 얼마나 오래 살았어? 아니요. 인생은 길이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의 무게로 이 시대를 살았는가?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도 듣고 또 함께하는 무리들도 다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함께하는 사람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내 마음에 탁 가슴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니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히 주시는 강력한 울림, 그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낱 어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낙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딱 한 번의 말씀으로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리로 떠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말씀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무리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분명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본다. 그래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직분자이고, 어떤 부모이고, 어떤 직장인이고, 어떤 신앙인인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기도하겠습니다.